실적 발표 계속되고 있고요. 오늘 뭐 수출 지표도 발표가 있습니다. 일정 포인트 알아볼게요. 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IBM도 호실적을 발표했고요. 코카콜라도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역시나 이 주요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일단 존슨앤존슨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P&G도 오늘 밤에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제 뉴욕 증시가 마감된 이후에 내일이면 넷플릭스가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 코로나19로 최근 들어서 넷플릭스가 계속해서 호실적을 발표 했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 측에서는 넷플릭스의 가입자 증가세가 앞으로는 크게 꺾일 것이다라며 다소 좀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 팬데믹이 끝나가는 상황에서 주가 상승세를 이어가려면 새로운 성장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밝혔는데 오늘 밤에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꼭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애플의 공개 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새로운 아이패드 혹은 새로운 이 애플 펜슬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관련된 뉴스 따라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중국의 4월 대출 우대금리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중국의 인민은행 측에서는 현재 자산 버블을 막는다라는 의도로 현재 은행의 신규 대출 자제령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오늘 대출 우대금리 어떻게 나오는지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한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SSG.com에서 오픈마켓 이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이 오픈마켓이라는 것은 이 셀러들을 모집해서 플랫폼에 입점시키는 건데요. 이 취급 상품의 종류를 많이 확보를 해서 이 고객들의 니즈를 잡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이 오늘 어떤 뉴스들 쏟아지는지 함께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최저임금 전체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 협상인데요. 일단 이 최저임금 만 원은 좀 물거품이 된 상황이지만 인상률은 높여야 한다 이렇게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최저임금 논의가 나올 때마다 키오스크 관련 종목들이 요동쳤기 때문에 오늘 어떤 뉴스 나오는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